제가 랩모양 보고 들어왔잖아요, 회사에. 정말 멋있었단 말이죠. 너무 멋있고. 딱 그때 생긴 게 딱, 아, 조각 미남이었어요. 제 눈에 너무 멋있었고, 랩도 너무 잘했어. 그래가지고, 들어왔는데.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. 뭐 7명에게 다 받긴 하지만 특히 형에게서 제일 자극을 많이 받는데 돼버린 듯한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. 일단 뭔가 형이 일할 때나 음악 얘기, 뭐 작업하는 거, 형이 평소에 뭐 영화하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자신감이랑 열정이 다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저에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. 저도 계속 뒤따라갈게요. 형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. 그때 랩몬 형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형님도 보고 와, 아, 되게 좋겠다 해서. 나 시원한데? 뭐야, 너무 좋네. 아, 진짜 뭐 하는 짓이. 뒤에 가져 와. 이걸 못 넣어. 그렇게 꼭 당시